배우 주연이 방송인 문세윤에 대해 의외로 완벽주의자라며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1일 KBS ETV 신규예능 프로그램 신가족관계증명서 가파다의 모습을 나타낸 주연은 프로그램에서 부자 관계로 호흡을 맞추는 문세윤에 대해 생긴 대로 이야기하면 사실 좀 덤벙댈 줄 알았다. 그런데 의외로 완벽주의자에 노력도 엄청나게 하는 친구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주연은 하지만 골프도 힘이 들어가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너무 노력하고 웃기려고 어거지를 쓰면 힘드니 적당히 하라고 말해주었다라며 여기저기 너무 많이 나오길래 힘드니까 좀 아껴가면서의 짜시다라고 했다고 막간 개인기를 선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문세윤에 대해 매력이 많은 친구다. 어떤 부분이 딱 좋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타고났다라며 특별히 웃기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해도 모두를 웃긴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5월 오은영 박사도 KBS 대화의 희열에서 완벽주의자에 대해 실제 수행도와 완성도는 높지만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데드라인을 라이프라인으로 바꿔야 한다며 안 하면 삶이 끝날 것 같은 선을 바라보고 달릴 게 아니라 이 정도 하면 살 수 있는 선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주연과 문세윤이 부자 관계로 출연하는 가파더는 근현대사를 짊어지고 살아온 국민 아버지 스타와 여전히 인생의 답을 찾고 있는 국민 아들 스타를 통해 대한민국의 부자 관계를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이다. 2일 토요일 오후 10시 30분 첫 방송.